자, 정신 좀 차렸냐 이제? 응? 자, 정신 좀 깨시고 자, 일단 유형을 좀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자, 이걸 넘겨보면 아는데 되게 많아요. 21번까지 보면 엄청 많지?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 하는 데까지만 일단 오늘 할 거야. 최대한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 보시면 연립강정식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활용 단원인데 활용도 B단계 유형 몇 개인지 한번 쭉 볼래? 자, 1번부터 쭉 넘어가면 이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 자, 몇 개냐? 아, 얘도 21개구나. 얘도 많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유형이 굉장히 많아. 할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자, 그래서 하나씩 할 거고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쉬운데요. 이제 한 중반 넘어갈수록 좀 응용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자 하나씩 설명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입니다. 네? 본인 일이에요. 이제 본인 시험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중간고사란 말이야. 집중력 있게 잘 하자고. 자 일단 1번 유형은 그냥 대표 문제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요 606번.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기본 모양이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c는 숫자인데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굳이 없어, 알겠지?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자, x 앞에 계수와 y 앞에 계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됐었죠. 왜? 저게 x에 관한 항과 y에 관한 항이 다 있어야지 그 뭐라고 불러?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이거 부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에 맞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건데, 자, 1번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1번 같은 경우가 x-y 딱 있기 때문에, x, y에 관한 항 하나 있네? 그럼 맞지 않아요? 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런 게딱 보이죠? 자, 얘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차수 때문에 그런데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차라는 얘기는 지수 부분의 숫자가 1 이외에 다른 숫자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무슨 얘기냐? 얘는 차수가 x 기준으로 1차고 y 기준으로 1차인데 제곱은 좀 문제가 생기지. 2차잖아. 얘는 뭐라고 굳이 명칭을 부여한다면 x는 1차인데, 아, x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2차야.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잖아. y는 1차야. 그래서 얘는 부를 때는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는 부르지는 않아요. 차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놈 때문에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맞죠? 네, 4x라는 x 있고, EY라는 y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숫자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에 C에 관한 언급이 없었죠? 그 말은 C는 0이 돼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2번이 정확하게 1차 방정식 모양으로서 적절한 거지. 2번은 맞고요. 자, 3번은 딱 눈에 들어오지. 뭐가 없어요? Y가 없죠, 산소가. 어? 그래서 3번은 Y가 없어서. 이건 그냥 뭐냐? 이거는 그냥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중일 과정에서 풀었던 거. 알겠지? 자, 4번. 자, 4번 일단 건너뛰고, 5번. 자, 그걸 y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e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는데, 자, y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식하고 모양이 정확하게 맞지? 그렇죠? x항, y항 있고, 숫자도 하나 존재하네요. 그 말은 뭐야, 이거? x, y에 관한 그냥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하고 5번인데, 4번 보기가 좀 수상해요. 4번을 좀 별표 쳐놓으세요. 선생님, x랑 y가 곱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자, 이거는 좀 개념적인 건데,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적어놔. 자, x, y, 마이너스 y는 5. 위에 식, 일단 가볍게 접근하면은, 위에 있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봤을 때는 x랑 y가 곱해져 있는 항은 없죠. 없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있으면 일단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아니야.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왜 아니냐면은, 자, 보시면은요. 아까 요게 차수로 봤을 때 2차라고 불렀잖아. 근데 그게 이유가 x 표시한 부분이 x 곱하기 x란 말이야. 이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제곱이 된 거잖아.
그렇죠. 거듭 제곱에 의해서. 그래서 차수가 2차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있는 x 곱하기 y 이 부분 있지. 이것도 차수로 봤을 때는 2차 항처럼 불러요. 처럼. 근데 정확하게 2차 식은 아니야. 내가 그래서 처럼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명목적으로 봤을 때 2차 식은 당연히 2차 항은 아닌데 2차 아 미안 2차 식이 아니라 2차 항. 처럼 취급을 하기는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x만 있었다면 얘는 x에 관해서는 1차거든. y만 있었다면 y에 관해서는 1차거든. 근데 x, y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은 1차 곱하기 1차 모형이라서 마치 x 곱하기 x에서 x의 제곱 2차가 된 것처럼 얘도 2차 항이라고 취급을 하기는 해. 얘도 전체적인 차수로 봤을 때는 1차식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저 거듭제곱의 표현이 없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2차 항처럼 따진다라는 거는 좀 밑에다 적어보세요. 알겠지? 4번 보기에다 이거 좀 적어놔.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혼동을 많이 해. 4번도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 아니라 XY라고 곱해져 있는 항도 2차 항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표현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2차 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 1차 방정식에는.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라고. 잘 적어놔. 시험 문제 잘 나와. 자, 다 적었으면 61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활용단원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식 세우기만까지만 물어보는 거거든. 활용단원 문제에서는 식도 세우고 답도 찾고 조건도 찾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얘는 그냥 기초 작업만 물어보는 건데 자, 이것도 잘 나온다 보세요. 자, 거기 세 개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잘 봐. 자, 어떤 동아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TV를 시청했는데 자, 평균 얘기 나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아파서 수업하기 전 시간 평균 관련되는 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 같은데. 자, 물론 두 사람은 빠졌지만 자, 나머지는 들었어. 나랑 잘 들어. 평균 얘기했을 때 내가 뭐 물어봤었냐면 자,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이 우리 통계 단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전체 도수분의 별량의 합이었어요. 자, 이거랑 세트로 하나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되냐면 얘를 분수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도수를 평균적으로 넘겨버리면 뭐를 또 구할 수 있냐면 별량의 총합이 뭐랑 뭐를 곱한 거냐면 평균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한 게 별량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다. 어? 자, 그럼 봐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남학생 6명 에 평균 시간이 x 시간 시청했대. 다음에 여학생 9명의 평균 시간의 시청 시간이 y 시간이었대. 그리고 얘네들을 합친 전체가 전체 평균 시간이 2시간 반이었대. 자, 이 관계를 XY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자.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식 하나만 나타내라는 거야. 요런 모양으로 요런 어디 갔어? 요런 모양으로 하나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알고 있는 게 얘랑 얘 평균 시청 시간이랑 인원들을 각각 알고 있고요. 전체 평균을 알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 요거를 이용해서 전체 평균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지. 저번에 내가 알려줬어. 어떻게 했어? 전체 평균을 계산하려면 전체 도수의 합도 알아야 되고 전체 별량의 합도 알아야 돼. 자, 근데 별량의 합을 계산하는 게 밑에 써있잖아. 뭐랑 뭐를 곱한다고요? 평균에다가 도수를 곱해.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게요. 남자에 있는 이 데이터 값과 여자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방식을 쓰면은 남자의 별량의 총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계산해? 뭐랑 뭐를 곱한다고? 평균에다가 전체 도수. 뭐랑 뭐를 곱하는 거야? 남자의 평균에다가. 남자의 전체 도수를 곱하면 그게 뭐가 돼?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량 총합이라고 쓰긴 했지만 남자 6명이 시청한 시간의 총합이 되는 거지. 총합.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평균이 X고 전체 도수는 남자가 6명이야.
그럼 같은 방식에 의하면 여자가 시청한 시간의 총합, 전량의 총합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평균이 Y이고 도수는 여자가 몇 명이야? 9명이지. 자, 그러면 전체 평균 계산할 때 전체 도수랑 전체 변량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체 도수는 남자 여자 합친 거니까 당연히 몇 명이야? 15명이겠죠? 15명.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전체는 15명이고 전체 변량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청 시간의 총합이 되겠죠. 그럼 뭐랑 뭐 더하면 돼요? 남자 시청 시간의 총합에다가 여자 시청한 시간의 총합을 다 더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는데? 위에 있는 건 6X고 아래에 있는 건 9Y. 두 개 더한 게 전체 시청 시간의 총합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거를 전체 도수로 나눈 게 그 반의 전체 시청 시간의 평균이 되겠죠. 2시간 반이라고 그랬죠. 얘가 2시간 반인데 이거를 2.3이라고 쓰면 되냐? 문제가 생기지. 왜요? 3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간이야? 2분의 1 시간이잖아.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2분의 1 시간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시간은 통일해줘야 돼요. 나중에 활용 단어에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단위는 무조건 통일해야 돼. 시간하고 분은 단위가 다른 거잖아. 알겠죠? 자, 그럼 답을 찾으면 이거 분수를 쪼개볼까?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볼게요. 이건 15분의 6X지. 15분의 6X에다가 앞으로 이거 약분해서 바로 한다 안 하냐? 이건 계산력이야 그냥 오늘까지만 하는 거야.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는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도 해버리라고. 그럼 이거 3, 올해 약분이 다 되잖아요. 3, 1, 6, 3, 5, 15. 3, 3, 9, 3, 5, 15.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자, 답 찾아보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알겠죠? 자, 나중에 연립방정식당은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식 세우게 돼 있어. 알겠죠? 그거에 대한 기초 작업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616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B 플러스는 그냥 하자.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 120명이 수련회에 참가하여 자, 30명씩 X계조, 15명씩 Y계조로 남는 학생 없이 조편성을 해야 된대. 자, 근데 하나가 식을 한번 세워보래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요. 자, 어려운 거 아니거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30명씩 묶어가지고 X계조를 만들었대. 자, 그럼 생각. 30명씩 묶었어. X계조가 있다는 얘기는 이 조에 편성된 인원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조에 30명씩이니까 X계조가 있으면은 30 곱하기 X명이 편성되어 있는 거겠죠. 맞아요? 한 조당 X계, 아, 한 조당 30명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 15명씩 Y계조래. 자, Y계조. 여기는 한 조당 15명이요. 그러면 몇 개조인지 모르겠으나 이 Y계조에 편성된 인원수를 계산하려면 한 조당 15명인데 Y계조가 있으니까 Y를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또는 여기에 편성을 다 해가지고 남는 인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생각. 여기에 있는 인원이랑 여기에 있는 인원이랑 두 개를 다 더한 게 몇 명이 돼야 돼? 거기 써있는 전교생 120명이 돼야 되는 거겠죠? 한 명도 남김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교생 120명은 이쪽 조 아니면 이쪽 조에 무조건 편성이 됐다니. 알겠죠? 자, 그럼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30x 더하기 15y는 120.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거는요,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 약분 되지. 약분 되는데, 안 해도 돼, 사실은. 식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약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나중에 답구할 때는 약분 하셔도 해서 해야 돼요. 알겠죠? 굳이 약분 안 해도 돼. 자, 1번식의 1차 방정식의 모든 애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일단 약분을 좀 해보자. 15로 되지. 15로 하면은
2x 더하기 y는 8이냐? 이렇게 되죠? 약분해서, 15를 약분해서. 자,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해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라.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곱수.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이거 풀어라 라고 했어. 그러면, x, y간의 1차 방정식은 해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일일이 쓰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게, 아까 풀었었던, 가감법 대입법으로 푼 연립일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럼 답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잘 봐. x와 y가 이 문제에서 뜻이 보인다면은, 30명씩 묶은 조의 개수가 x고, 15명씩 묶은 조의 개수가 y야. 그러면 x, y의 의미는 뭐예요? 조의 개수가 되죠. 조의 개수. 자, 그럼 생각. 음수는 될 수 있어?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의 의미가 x, y란 말이야. 그러면 조를 마이너스 7개 만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생각. 조를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는 돼야 안 돼? 경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x 값하고 y 값의 정체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x와 y는 음수는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음의 정수는 아닌 거야. 자, 그럼 0은 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x, y에다가 숫자를 적당하게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는 원래 똑같은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수 범위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지. 조를 1.8개 만들었어요. 그런 표현도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도 되고 자연수까지 되는 거야. 0 또는 자연수까지 되는 거야. 조의 개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럼 x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 자,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자, x에다 0 넣었어. 그럼 y는 얼마? 8. 그럼 이렇게 하나 찾는 거야.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봤어. y는 6. x에다가 2를 넣어봤어. y는 4. x에다가 3을 넣어봤어요. y는 2. 감산할 수 있지. x에다가 4를 넣어봤어요. 아이고. x에다가 4를 넣어봤어요. 그럼 y는 0. 자, 더 대입할 필요 있을까? x에다 5를 넣어봤다. 5이 10이니까 y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근데 음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숫자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으면 하해가 몇 개가 나와? 유한계가 나옵니다. 까지 내가 개념 때리기 했다고. 알겠죠? 범위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해를 못 찾아.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자, 일단 해 찾으세요 한 거는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온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620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컨셉이 뭐냐면 문제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식에다가 무조건 대입해도 돼. 그게 방정식의 근의 최고의 가치란 말이야. 자, 그러면 620번 같은 경우에 해가 주어져 있기는 한데 일부분만 주어져 있죠. 한쪽에 비어있어. 자, 근데 상관없어. 근은 뭐라고? 대입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적혀있죠? 얘가요, 3x-5y는 1. 자, 요것의 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주어져 있는 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7 넣는 것 정도는 알잖아, 얘들아. 알죠? 요 정도는. 자, 그럼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3a-5 곱하기 7을 한 게 1이 나왔어. 자, 그럼 3a는 35니까 넘어가면 36이 돼. 그래서 A 값이 그냥 나오고. 자, A가 10이라고 나왔어. 자, A, B 찾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근도 한번 대입해봤어. 자, 여기다 쓸게. 자, 그럼 A, X에다가 B를 넣고 Y에다가 B 더하기 1을 넣는 거야. 자, 그럼 3 곱하기 B. 마이너스 5 곱하기, 자, B 더하기 1. 자, Y 대신에 넣은 거죠. 그게 1이 됐어요. 자, 그럼 3b-5b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고 자, 마이너스 5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죠? 6이 되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냥 그는 대입하면 된다는 거 말면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는. 그쵸? 자, 그럼 A 더하기 B니까 답은 9가 돼. B 플러스 G만 굉장히 쉬운 문제지. 그치? 자, 유형 6번은 별표를 좀 쳐놓읍시다, 우리. 왜 그러냐면, 자, 유형 6번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추후에 우리가 배울 연립방정식의 활용단원에서 주로 물어보는 문제야. 자, 여기서 뭐냐면, 주어져 있는 조건을, 문제에 있는 조건을 연립방정식의 모양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나 추후에 볼 연립방정식에서 항상 식을 항상 없는 식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 그거를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풀 때 되게 많이 할 건데, 여기서는 식 세우기까지만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근데 그래도 어려워. 잘 봐. 622번. 전체 학생이 35명이래. 자, 전체가 35명이래. 자, 남학생의 4분의 3하고 여학생의 5분의 1이 참가를 했는데, 자, 남자의 4분의 3. 여자의 5분의 1.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다 더했더니 참가 인원이 18명이에요. 그래서 합창대회 나갔대. 이때 반에 남학생 수를, 자, 거기 밑줄 치자.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 남학생 수 X, 여학생 수 Y에다 밑줄 치자. 자, 나중에 너네들이 활용단원 들어가잖아. 여기에는 아직 활용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X로 넣고 뭐를 Y로 넣으세요라고 친절하게 다 알려줬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세우기 단원 들어가면은 X, Y를 뭐를 넣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찾아내야 돼. 그게 어려워. 처음에 해야 돼. 알겠죠? 자, 일단 여기는 지목을 해줬어. 남자가 X고 여자가 Y야. 이렇게 됐을 때 관계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세요라고 해서. 자, 그럼 생각.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남자가 X라 그랬지. 여자가 Y라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 남자의 참가 인원, 여자의 참가 인원을 다 더해서 18명이 참가한 거 맞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전체 남자 인원을 모르는데 거기에 4분의 3이 참가했다 그랬으니까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남자 참가 인원수가 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여자는 Y명인데 거기에 5분의 1만 참가했다 그랬으니까 5분의 1을 곱하면 여자 참가 인원 되는 거 맞냐?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18명이 참가했어요. 이거 식 하나 세우네. 자, 됐어요? 근데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나를 어떻게 세울까? 자, 이걸 아직 안 건드렸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전교생은 남자랑 여자로 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 반 인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남자를 X라고 놨고 여자를 Y라고 놨다면 반에 있는 남자 인원하고 여자 인원을 다 더하면 몇 명이 돼야 돼? 35명이 돼야겠지. 맞니? 단순하죠? 그래서 식 두 개를 딱 세운 거야. 됐니? 좀 깔끔하게 쓰면은 이거 순서만 좀 바꿔쓰면 되죠? 자, 그냥 써볼까? 4분의 3x 더하기 5분의 1y가 18. x 더하기 y는 35. 자, 이게 추후에 배울 연립방정식 활용 식 세우는 과정 중에 맛보기로만 한 걸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 과정 만약에 풀어라 라고 했으면은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풀어라 했으면 이거 풀어내면 돼요. 과감법 대입법을 해가지고. 알겠지? 우리 그때 가서는 과감법 대입법으로 푸는 건 안 한다. 유단원만 하는 거야. 뒤에 가면 계산 안 해줘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나는 식 세우기까지만 해줄 거야. 계산은 너네들이 해야 돼, 그때부터는. 알겠죠? 자, 얼른 적자.
자, 유형 7번도 안 할 건데요. 자, 이것도 쉬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형 7번 봐봐. 자, 대표 문제 보시면, 다음 연립방정식 중에 3, 마이너스 1을 해로 갚는 거죠. 자, 해가 3하고 마이너스 1인 거를 찾으래. 자, 그럼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유형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1번부터 5번 보기에 있는 거는 다 연립일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쓰면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방정식의 해를 다 찾을 수 있네. 그치? 귀찮겠지만.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의 해를 다 찾아. 그 중에 X가 3, Y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걸 찾으면 돼.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3 또는 마이너스 1이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가정을 해봐. 만약에 3하고 마이너스 1이 방정식의 근이라면 1번에서 5번까지 대입해봤을 때 두 개 묶여있는 식이 모두 다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게 하나가 나오겠지.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거 방정식의 근을 찾았어. 그럼 xy값이 뭔가를 찾았는데 여기에 대입해도 만족하고 여기에 대입해도 만족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 써있는 3하고 마이너스 1이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다 대입해봐. 대입해봤을 때 두 개의 식이 다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것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대입해보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거야. 특정 다 빼고는. 알겠죠? 그래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가감법, 대입법을 써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찾아요. 근데 사실 난 첫 번째 방식을 추천해. 왜냐면 니네 가감법, 대입법을 연습해야 되잖아. 집에서 한번 해봐. 물론 풀이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연습장에다 한번 해봐. 알겠죠? 그냥 두 번째 방식은 뭐야? 단 일일이 다 대입해서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부위를 찾아내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7번은 안 합니다. 자, 8번이요. 자,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거기 연립방정식이 하나씩 주어져 있는데 자, 대표 문제 할 건데요. 거기 해를 XY로 나타내라고 했을 때 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그냥 자연수일 때라는 조건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가감법, 대입법 하면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요구한 거야. 잘 봐봐. 가감법, 대입법이라는 걸 아직 모를 때, 우리가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은 아까 내가 어떻게 했었니? 그냥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막 해봤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준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도 XY 값을 지금 범위를 제한을 줬죠? 자연수입니다라고만 했죠? 자, 그럼 한번 해볼래? 자, 대략 좀 두 개를 나눠서 쓸게요. 물론 가감법, 대입법으로 풀면은 답이 한 큐에 나와, 그냥. 알겠지? 자,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해보고 XY가 자연수야? 그러면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어.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X에다가 1 넣으면 Y가 뭐 나와? 5죠? X에다가 2를 넣으면 3이고 X에다가 3을 넣으면 Y가 1이 나오죠? 근데 4를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네. 자연수만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자연수 범위일 때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의 방정식이 그는 요 3개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X 더하기 3i.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한번 넣어보자. 얘는 좀 센스를 발휘하자. X 말고 Y 먼저 한번 넣어보자. 자, Y에다가 1을 넣어봤어. 자, Y에다 1 넣으면 X가 뭐 나와요? 8 나오네요. 자, Y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봤어. 그럼 X가 뭐 나와요? 5 나오죠. 자, Y에다가 3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2 나오죠? 맞니? 다음에 Y에다가 4를 넣어봤더니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계산하니까 자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의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 떻다고?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에다가 모두 대입했을 때 다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 방정식의 근이 세 개씩 나왔다? 근데 이게 사실 연립되어 있던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되려면 뭐를 찾으면 되겠냐?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겹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겹치는 게 뭐 있어? 2, 3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은 X는 2, Y는 3이로라고 찾는 게 가감법, 대입법을 모를 때 푸는 방법.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노가다지? 쉽게 생각해서 번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감법 대입법이 생긴 거야. 알겠죠? 일단 이 문제에서의 출제자의 의도는 XY가 자연수라고 범위를 제한해 줬잖아. 그 말은 대입해서 계산하라고 준 거야. 이거.
알겠죠? 물론 이따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만 각각법 대입법으로 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알겠니? 자, 필기 열연합시다. 자, 필기 열연하세요.